스타일이다. 청춘이다. 이회수 선생님이 나 좋아하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나 좀 어려워하신다. 나는 글 얘기할 거고 네. 하늘 씨는 음악 얘기할 네. 거고 네. 둘 합해놓으면 인생 얘기가 네. 될 거고 그럴 네. 것 같은 네. 부탁드립니다. 빨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낚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뭐 나는 그 속칭 거지 낚시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 노숙자 낚시. 아직도 선생님이랑 하늘에 말을 편하게 하시는 건지 그렇게 아니 편하게 하지 편하게 해요. 내가 말 놓기로 했는데 내가 이게 또 잘 안 되는 이게. 서수령 종결어 미를 애매하게 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무서워요. 무서워. 뛰어난 낚시꾼은 사람을 낚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서로를 낚았잖아. 어? 그 세상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지.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선생님, 실망이에요. 책에서 낚시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낚시에 일가견이 익히신 줄 알았는데 바늘도 못 매시는 선생님이었어요. 전두민을 낚으셨는데요. 선생님, 홍삼 한 뿌리 하실래요? 천식이 있어가지고 열을 내는 성질이 있는 건 가급적이 많아. 소세지 한 마시면 축구 좋아하세요? 뭐 나는 축구 전문지 두 군데서 그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축구 좋아하시네. 네, 뭐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구 잘 몰라요. 월드컵 때 보는 축구하고 한일전 축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건 나도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맨유, 예? 맨유 경기를 봐요. 박신성이 안 나오면 안 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천일이 때문에 라디오 이제 진행을 하니까 거의 와서 응원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오늘 첫 골 누가 넣을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잘 모르는 놈인데 그래도 인터뷰니까 박주영 선수가 넣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날 박주영 선수가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대본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사를 나와서 처음 이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고 가사를 쓰기 시작했을 때 사실 제일 큰 도움을 주신 게 선생님이세요. 왜? 외국에 잠시 제가 이제 나가서 생활한 때가 있었었는데 너무 외로워서 심심하고 이제 외롭고 영어도 못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책장에 꽂혔던 책이 선생님의 황금비늘 책이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네. 두 권짜리인데 그거. 예, 네, 이틀 만에 읽었나요? 하루 만에. 근데 그 선생님의 어떤 그 팬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4집 앨범 가사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덕분에 지금 저작권도 좀 들었다고. 아.
그 대개 경우 가사를 표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곡은 이제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사실 반칙이잖아요. 그렇지. 반칙이라면서 자꾸 나보다 앞서 나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동생들한테 뭐가 맞다고 얘기해 줄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예술은 모방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 기술은 모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술은 예술은 창조로부터 출발합니다. 남의 걸 갖다가 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냐 하는 것은 어쨌든 범죄행위가 아니냐 뭐 이런 거고. 근데 그 범죄행위를 다 눈 감아주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에. 가요계 보면은 그 카피한 가수가 또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가요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 나오면 인기도 되게 많은 친구들이고 공범들이 꽤 많아요 이 사회에. 저는 표절 안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공기가 처음 나간 줄 알았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저 제 자신부터가 옛날 같지 않고 좀 뭔가 좀 더 안정된 걸 저도 모르게 자꾸 안정된 쪽으로 찾아가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그렇게 좀 편하게 활동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들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요즘 보면은 다작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작품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닮지 않았나 그런 그 세상에 대해서 좀 이제 화나는 걸 말한다면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뭐 이제 들깨라는 작품을 썼던 시대라든가 꿈꾸는 식물을 썼던 시대처럼 거의 사각에 개짝 엎어놓고 원고지 위에 피 토해가면서 쩔쩔 굶으면서 글 쓰다 죽길 바라거든. 그러면 내 가족은 어쩌라고. 좋아합니다. 가족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술가들도 부러. 네. 선생님 하루에 한 끼, 저는 첫 끼. 라면 맛있네. 저는 젊었을 때 사진이 거의 없어요. 이건 진짜 믿거나 말거나 버전인데 대학 다닐 때까지는 얼굴이 빼끈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죠. 카메라 돌면 얘기할게. 이 얘기 재밌다. 이 얘기 재밌다. 카메라 돌면 얘기할게. 카메라 돌면 얘기할게. 키핑. 상당히 얼굴이 매끈했습니다. 요새 얘기하면 꽃미남 같은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술에 쩔거나 담배에 쩔고 갈았던 시대니까. 야 선생님이랑 셀카를 찍을 수 있다니 선생님 네. 포즈 한번 잡으셔. 네. 얼짱 포즈 한번 잡아보시죠. 이렇게 선생님 얼굴 뒤로 가세요 선생님. 하나 둘. 난 선생님 항상 좋은데 그래.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늘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화면상에서 볼 때는 말 되게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예, 굉장히 어쨌든 고집이 굉장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남의 말 잘 안 들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도 됐는데 괜히 열 냈다 혼자. 네. 아 그때 왜 이렇게 내가 열을 냈었지? 이제 It's been a long time. 이 바닥 생활 10년 내게 남은 건 없지만 잠깐만 선생님 들으려고
마지막이죠? 우와. 야. 저는 청춘이란 집이다. 항상 청춘.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night in Baton Rouge. 살다 보면 살아가